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SK바이오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제목이라든지 뭐 썸네일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걸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이 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가 보면은 진짜 최근에 그 주린이들이라든지 주식에 많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보면 SK바이오팜만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정말 뭐 SK바이오팜이 어쨌대, 뭐 직원들이 얼마를 벌었대, 뭐 쪼쪼쪼 그런 기사들이 정말 계속 이제 경제 뉴스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 주린이가 아니라면 이 시점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뭐 저는 주린이지만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요, 블랙핑크 In Your Area.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블랙핑크 노래에 항상 그 앞에 나오는 시그널 같은 겁니다. 블랙핑크 In Your Area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블랙핑크가 뭐 진짜 당신의 에어리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영국, 뭐 동남아시아, 뭐 중국 등등 모든 에어리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핑크 이 네 명의 걸그룹 여성 가수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축하하고 싶기도 하고 참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 38위 조회수 보니까요. 1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억, 2억 가까이 왔네요.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눌러서 1억 9,500 별로 안 이쁘니까 2억 한번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들. 네. 저도 뭐 몇 번 오늘 눌렀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기여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오늘의 마이 주식에서 다룰 때 야, 이러다가 구독자가 대한민국 인구 넘겠네 했는데 4천만 명이면은 이제 대한민국 인구까지 한 천만 명 남았나요? 예, 천만 명만 더 구독을 누르면 블랙핑크가 이제 어마어마한 뭐 그런 기록은 없겠지만 대한민국 인구를 뛰어넘는 그런 구독자 수를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뭐 24시간 안에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뭐 그런 기네스 기록도 있고 24시간 안에 가장 많이 플레이된 영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세 개가 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의미를 딱 붙여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기네스 기록 세 개를 얻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블랙핑크가 정말 좋은 노래들 뽑아내서 점점 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BTS보다 빨리 달성했기 때문에 BTS를 넘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제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BTS를 더 좋아하고요. BTS를 넘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직까지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시다시피 BTS는 여기 빌보드에 이렇게 갔던 그룹이에요. 빌보드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정말 내로라는 가수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시상을 하고 수상을 하고 그런 자리에 BTS가 자랑스럽게 거기서 이렇게 상도 타고 시상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BTS가 갖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BTS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차범근, 박지성, 박찬호 같은 느낌? 이렇게 열었죠. 선구자. 그 선구자들은 위인이라고 봐요, 저는. 역사상의 그 어떤 위인들의 라인업에 들어가는 그런 BTS가 그런 길을 열었고 뭐 그런 거죠. 이제 BTS가 박지성이면 블랙핑크가 손흥민인 거죠. 예. 이제 후발주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BTS를 넘었다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좀 먼 것 같고요. 그리고 BTS는 작년에 보시다시피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유럽 뮤직 어워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K-POP 부문, 틴 초이스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드 정말 뭐 저는 처음 듣는 그런 시상식도 많았어요. 다 이거 해외에서 이만큼 상을 막 휩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도 보여주려면, 조금 더 보여주려면, 아직까지 유튜브는 보여줬지만, 이제 더 그런 이런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북미 투어에서도 뭐 추가 공연을 했었고, 도쿄돔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블랙핑크가 점점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해외 팬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구독자라든지 조회수가 뭐 많아져서 점점 더 알려진다면 앞으로도 진짜 이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라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많이 해보지만 아직까지 BTS 정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자, 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도 점점점. 이것도 약간 유튜브형 제목이죠. 아니라도 점점점. 뭔지 모르겠죠? 자, 일단 이 괴상한 이 포스터가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시트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포스터인데 이게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얘기 잠깐 하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 중국 소비주를 크게 반등시킨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를 하는 약간 홈쇼핑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2020년 7월 1일을 기대하라라고 나와 있고 저기 뭐 오빠, 언니 뭐 한국말도 가끔 보이죠. 근데 왜 남자 옆에다가 오빠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형 일로 놀러 와 이렇게 해도 지금 들어갈까 말까인데 남자가 이렇게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괜히 좀 그러네요. 뭐 아무튼 이게 되게 이슈몰이를 했고 한한령 해제 물음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한령 해제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한한령 해제가 기정사실이다. 관련주 급등. 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느냐. 한한령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한한령. 아까 그 전문가님이 그랬죠. 뭐 깡패도 아니고 무슨 한한령이라는 걸 나라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느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시작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끝도 결론적으로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끝을 내야 됩니다. 그 마음속으로 끝을 내는 거는 어떤 야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뭐 어떤 것들을 좀 열어주고 점점 더 뭐 콘텐츠 수출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들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번에 한 걸 보니까 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이 시트립 대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그거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춤. 강남스타일 말춤 추고 와 언제적 강남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게 먹히나 봐요. 뭐 이렇게 대표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저는 뭐 박수 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인정이고 그래서 슈퍼부스 라이브쇼에 200만 명이 접속을 했는데 예약은 4,500건.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 뭐 중국 인구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40분 동안 12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것. 12억 원. 뭐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정도면 앞으로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한령 해제 긍정적 신호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도라는 제목은 뭐 명백하게 한한령이 해제됐어.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까지 나왔던 해제 신호들 가운데서 가장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시트립이라는 회사가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트립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가장 큰 여행사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막 한국 관광 상품을 올렸다가 갑자기 지웠던 일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시트립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만큼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최대의 여행사가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는 게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고 그 수요를 풀어주는 게 이제 대형 여행사에서부터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만 우리가 갖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주도 이번 주에 굉장히 급등 양상을 보였죠. 웹젠이었는데 웹젠이 갖고 있는 뮤라는 게임 여러분 아시나요?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저 정말 어렸을 때
그걸 MU라고 불러야 되는지 뮤라고 불러야 되는지 헷갈려서 막 친구들끼리 막 뭐 누구는 MU라고 하고 누구는 뮤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게임의 IP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게임으로 개발한 그 게임의 후속작, 중국판으로 개발한 게임의 후속작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성공했다고 하죠. 사실 한한령이라는 게 계속 그 영향력이 있었을 때면 이거 뮤 그러면 웹젠 거잖아, 그러면은 안 해줘 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분위기 자체는 없어졌다는 거,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도 분명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 주제도 사실 블랙핑크였지만 엔터주였지 않습니까? 엔터주도 한한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는 뭐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얘기를 했지만 종목으로 보면 그렇지만 섹터로 봤을 때는 중국 소비주가 정말 메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수혜리입니다. 10년에 60배가 있다? 와, 지금 투자해서 10년 후에 60배가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삽니다. 지금 엄청나게 사 모으겠습니다. 근데 물론 10년 후에 60배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는 국내 증시 종목은 아니죠. 테슬라인데 보니까 이제 그 1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장 10주년. 2010년 7월 1일에 상장한 건 아니고요. 6월 말인가 상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19.94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불 밑에 있었는 20달러 밑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죠. 1200달러, 주당 1200달러.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에 7.95% 더 오르는 걸 보면 와, 얘 끝은 도대체 어딜까? 사실 이게 10년에 60배가 아니라 기사에서 나왔을 당시만 해도 테슬라가 주당 1000달러를 뚫었다. 그래서 뭐 20달러 선에서 1000달러까지 갔으면 거의 45배, 45배 오른 거니까 10년에 40배가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다시 계산하니까 어제 기준으로 60배더라고요. 네, 60배가 난 주식이 아무튼 테슬라입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이자 또 기대인데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 점점 더 약간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원래 물론 좀 잘생겼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주가 올라가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또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하죠. 이 사람이 직원들한테 맨날 이메일 보내는 거 아시죠? 이메일에다가 뭐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뭐가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보내는데 그걸 누가 자꾸 유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게 유출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유출이 됐죠. 2분기 실적, 전기차 덕분에 이번에 확실히 흑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자랑스럽게 어딘가에다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바탕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이번에는 S&P 500에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가져가는데 글쎄요, 뭐 S&P 500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그거는 웬만한 S&P 500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막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옛날엔 괴짜라고 불렀고 저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도 왠지 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우주선 날렸잖아요. 유인 우주선 여러분 도킹하는 거 보셨죠? 도킹하고 거기에 진짜 유인이 그 거기 들어가서 우주선에 타고 간 사람이 그 ISS 우주정거장 가서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이랑 만나서 막 뭐 하고 이러는 거 사진으로 봤는데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그만큼 진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주식 테슬라가 수요일에 이슈였고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도 계속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목요일 오늘부로 너를 인정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한국에 SK바이오팜이 있다. 아, 이거 너무 오반가요 여러분들? 예, 너무 오바긴 한데 뭐 아무튼 오늘부로 너를 인정한다의 주제는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주가에 그래 이게 차트인데요. 이게 뭐 이게 무슨 차트인지도 모르겠죠. 이틀 동안의 분봉입니다. 이틀 동안의 분봉. 분봉이라 함은 매분마다 찍히는 가격을 종합한 건데 매분마다 찍히는 가격이 없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저랬기 때문에 그나마 첫날 그 딱 상장했을 때는 최저가가 있었네요. 98,000원. 공구시에 98,000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쭉 올라서서 이제 저렇게 가격이 쭉 찍힌 건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도 매수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만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면 뭐 세노바메이트가 이제 뇌전증, 우리가 간질이라고 부르는 그건데 이게 엑스코프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리안페톨이라는 게 수면장애, 수노시라고 해서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처방을 해주는 그런 건데 이것도 FDA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와 수노시가 FDA 허가가 나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카리스바메이트, 뭐 렐레노프나이드 이름 없는 그 약품들도 계속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죠, 저? 하도 유튜브에서 제 저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하네, SK바이오팜 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 정도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시총이 22대인데 와 첫 페이지에서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돈 있어도 못 사는 주식 SK바이오팜 목표 주가 의미 없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목표 주가 현재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SK바이오팜의 직원들이 주식 대박이 나서 하루 만에 1인당 9억을 벌었다. 아 참 이거는 좀 그래요. 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1인당 9억을 벌었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약간 그 좀 뭐 위화감 조성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웠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의 대표, 지금 꿈꾸는 것 같다. 이 그동안 그 SK바이오팜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할 때까지 오래 걸렸잖아요.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그냥 만들어진 회사도 아니고 201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이제 10년 동안 고생한 것이 이제 직원들에게 돌아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거를 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보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약간 박수와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뭐 얼마를 벌었대, 야 부럽다 이런 거는 좀 그냥 좀 뭐 마음은 물론 그렇지만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요일입니다. 이슈보다 주목해야 할 것, 뭐 SK바이오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금요일을 준비했는데요. 뭘까요? 자 한샘입니다. 한샘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넘겼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넘긴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죠.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이 집콕수혜주라고 해서 2분기에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구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잠시 후에 오늘의 마이주식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가구를 정말 많이 사고 물론 저는 이케아에서 샀지만 아무튼 한샘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예. 뿐만 아니라 이제 CJ제일제당 역시 실적주죠. 실적주 최근에 보시면 뭐 거의 뭐 위기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는 우리가 돈도 뭐 나라에서 많이 받았고 그 음식료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역시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29만 7천 원까지 갔는데 뭐 30만 원 곧 깰 기세죠. 그리고 삼성 SDI 최근에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2차전지 역시 강하다. 테슬라, 삼성 SDI 당연히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가장 제가 주목했던 거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정말 느립니다. 정말 느리지만 그래도 가요. 계속 서서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됐고 뭐 자일링스가 앞으로의 그 실적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걸 좀 높여놨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좀 정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막 어떤 종목들을 찾아야 될까? 너무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쉬운 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쉬운 길은 곧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슈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 결국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SK바이오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의 주제는 실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